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초상증권의 박상준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어제 이어서 네. 또 오늘. 오늘은 네. 그쵸, 이제 로키드 마틴이 실적 발표를 예. 또 오늘 해가지고 네네. 이제 제가 좀 이제 로키드 마틴 쪽 군수 산업 쪽 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방송 전에 잠깐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저희가 이제 30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방송 출연을 하는 네. 건데. 세미나를 준비해 오셨어요. 자료가 30장이에요. 자료가 지금 네, 그래서... PPT가 100장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좀 예, 최대한 예. 짧게 말씀을 예. 좀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오늘 뉴스도 이제 좀 말씀드려야 되니까 예,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예. 예, 사실 이제 그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신고가 경신하고 했는데 지금 네. 또 주식 봐야 되는 시기가 맞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사실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신냉전 시대가 사실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초반에 침공을 했을 때 그때 전쟁의 양상을 보니까 러시아가 사실 굉장히 길을 피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생각보다 쉽게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신냉전을 예상했다가도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제 전쟁의 양상 흐르는 걸 보니까 이권이 너무 많이 개입이 됐다. 그래서 한국전쟁도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실제 전투를 치른 건 1년밖에 안 되고 2년 정도는 사실 계속 협상 기간이었었거든요. 너무 많은 국가들의 이제 이익이 좀 결부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주변에 너무 강한 국가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 뭐 국가주의 시대 뭐 이런 것들이 좀 시작이 될 것 같아서 저희 포트폴리오 내에서 그래도 이제 국방 산업이라든지 네. 뭐 로키드 마틴 주식도 괜찮고 하나 정도는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뭐 편입이라기보다는 뭐 이제 앞으로 주가 흐름 같은 거. 왜냐하면 이제 단기간에 급등한 것들은 또 조정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니까 이제 네. 그거를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서 제가 왜 이제 그 러시아와 전쟁 요거는 이제 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어느덧 이제 50일이 좀 지났는데 뭐 빨간색이 러시아가 컨트롤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 파란색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컨트롤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좀 굉장히 질이 멸렬한 그런 전쟁을 좀 보이고 있고 이게 신냉전 아니 그 냉전 시대의 지도인데 러시아가 소련이었죠 그 당시에는 소련이 네. 이제 그 뭐 약화되면서 러시아로 바뀌면서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저 파란색이 우크라이나고 숫자로 써 있는 국가들이 다 독립을 한 국가들인데. 1번 옆에 보시면 조그맣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저게 러시아 영토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벨라루스랑 이제 다른 나라들이 그 사이에 있어가지고 연결점이 없어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게 독일한테 뺏은 건데 다시 돌려주기는 좀 그런 게 저 항만으로 연결되는 게 저게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저걸 지키고 싶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저기까지는 어떻게 연결로를 좀 따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이제 얘기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러시아의 명분이라는 게 무엇인가? 과거에 이제 독일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었을 때 이제 네. 그 독일이 이제 통일을 할 때 이사 조약이라고 해 가지고 동독, 서독, 그리고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이렇게 여섯 개의 국가가 모여 가지고 이제 뭐 조약을 발표를 했거든요. 독립을 하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동독 쪽은 소련이 이제 완전히 끝날 때까지 주둔을 하고 이제 뭐 이쪽은 나토군이 주둔을 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동쪽에 대한 그 언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견이 있는 거예요. 러시아는 그 동쪽이 유럽 전반 동쪽을 이야기한 것이다. 근데 나토 입장에서는 그 동쪽은 동독만 이야기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동독과 서독이 나눠져 있고 베를린이 동독 안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베를린도 가려져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사실 소련이 굉장히 약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을 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나토에 그런 가입하는 게 굉장히 쉬운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거기까지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근데 나토 조약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가입이 어려운 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됐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무리하게 좀 밀어붙인 것이 있었다. 그러면서 네. 이제 러시아의 심기를 좀 건드렸다고 보면 되는데 러시아가 앞으로도 좀 계속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 지금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8%가 넘어요. 그리고 요 GDP 성장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푸틴이 이제 그 집권하던 당시의 이후로 해가지고 GDP가 꾸준히 성장을 했다. 그래서 이제 가즈프롬이라고 이제 세계 최대의 이제 그 석유 천연가스 회사인데 요거를 러시아가 국영화하면서 그때부터 무기로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의 힘이 계속 커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은 계속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러시아 빼고서라도 앞으로 예. 이제 중국, 인도 해서 신냉전 시대가 계속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중간에 잠깐 죄송한데요. 네네. 이사님
숨 쉬어도 됩니다. 예. 아 제가 너무 아 왜냐면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아 괜찮습니다. 예, 예. 어제도 저희 뭐 12시까지 가도 됩니다. 예, 아니 어제도 좀 피드백이 말이 너무 빠르다고. 예, 그래서 예, 예. 제가 약간 랩하는 식으로 네. 좀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천천히. 예. 천천히 컨셉으로 하신 거 아니시죠? 아, 예. 아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말이 아니, 막 급하게 아니, 빨리 나오는 거죠. 아니 지금 사실 형님 나온 시간이 제일 길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예, 좀 말을 좀 빨리 했죠. 항상 예. 그 피드백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나서부터 글로벌 군비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많은 국가들이 좀 신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비를 증강시킨다고 하는 게 미국과 중국 뭐 이런 강한 국가들 몇 개 빼고는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 네. 이제 완전 핑계거리가 좋잖아요. 그러면서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GDP의 2%까지도 끌어올리겠다라는 지금 독일이 1.4% 정도 되는데 2%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이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그때부터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했잖아요. 셰일가스를 수출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국가주의 시대가 대두가 됐는데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완전히 이제 정점, 활용 정점을 찍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독일, 프랑스, 덴마크 국방비 증액을 했고요. 심지어는 중립국인 스웨덴, 스위스도 군비 스탠스를 좀 변화를 시켰다. 그래서 향후에 이 군비 지출에 따른 이제 국방 산업들 그들의 수혜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국방 장비 같은 경우에는 검증된 거를 굉장히 다들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무기를 샀는데 실제로 써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실제 전쟁에 써볼 일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실제 전쟁 났을 때 그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냥 검증된 것들을 좀 좋아한다.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수혜를 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로키드 마틴인데. 로키드 마틴. 예, 독일이 이제 국방비 증액을 발표하면서 실제 액션을 취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게 F-35를 35대 구입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F-35를 35대. 네네. 예. 그래서 이 F-35가 뭐 뒤에 가서 그건 말씀드렸죠. A, B, C 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고 캐나다 네. 같은 경우에도 88대를 구입을 했다. 캐나다 하면 조이가 굉장히 평화로운 그러니까요. 나라잖아요. 예. 근데 88대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게 캐나다 같은 경우에 국토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나다는 대부분 남쪽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은 사람이 살기 좀 힘든 데다 보니까 뭐 영공을 이제 비행기가 대신 지키는 좀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되는데 2025년부터 좀 인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미 지문은 들어갔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작년 12월에 64대를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64대 30몇 대 하니까 되게 뭐 그냥 그렇게 와닿을 수 있는데 2014년도에 저희가 이거 한국도 구입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대당 1200대였어요. 첫 200억이었어요. 1200억이요? 네, 1200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60몇 대 구입한다는 게 굉장히 엄청난 일이고 그 당시 핀란드가 구입을 했던 이유도 러시아의 비행기가 작고 영공을 침해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입을 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구입을 결정한다는 것이 약간 문신이랑 좀 비슷해. 과거의 문신.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뭐 이제 패션으로 문신 많이 하지만 과거에는 좀 위험용으로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공격을 한다기보다는 예. 나 이렇게 무기 사니까 건들지 마라. 예. 나 언제든지 액션을 취할 수 있다. 좀 그런 상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예. 향후에도 다른 국가들도 계속 이런 스탠스 이어갈 것이다. 네. 좀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행기 쫙 서 있는 거는 한국이 예전에 이제 엘리펀트 워크라고 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북한이 ICBM 계속 쏘니까 이런 엘리펀트 워크라고 이제 위력을 했다 그래서 뭐 별로 와닿지 않는데 했는데 F-35가 스텔스 기능이 되거든요. 이제 네. 북한에서 제일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해하고 나니까 아 이렇게 30몇 대를 세워놓은 게 북한한테는 굉장히 위협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20대 정도. 제가 이거는 약간 좀 이야기가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네네. 군사 작전할 때 그 공군이 네네. 그냥 뛰어서 막 이제 육군이 막 가잖아요. 막 전차 끌고 막 이렇게. 근데 공군이 그냥 한 두세 대만 이제 올라가서 폭탄 몇 개만 떨어뜨리면 그렇죠. 그냥 거기가 초토화 된다. 그렇죠. 제가 사실 이제 뭐 비행기를 실제로 가까이에서 본 거는 전쟁 기념관에서 막 끄시고 예. 실제 전 보진 못했지만 그 영화 같은 거에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체험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13시간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 예. 저기 그 트랜스포머 마이클 베이가 만든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용병들이 고립돼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 그 CIA에서 계속 근처에 있는 그 해병대한테 요청하는 게 전투기 한 대만 띄워줘라. 공격 안 해도 된다. 아, 전투기 한 번만 띄워서 그냥 왔다 갔다 순회만 한번 해줘라. 이런 요청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적군한테 굉장히 위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중장비가 별거 예. 아닌 것 같지만 뭐 근데 뭐 군대 얘기하면 또 칠하시겠죠. 예, 예, 예 그거는 넘어갔어요. 나중에 그거는. 예, 네, 그래서
동접자 빠지는 네, 소리가 들립니다. 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전 세계 국방력 순위를 보시면 미국 1위입니다. 이게 낮을수록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이랑 러시아, 중국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하는 사이트를 제가 이제 재밌어가지고 공부하다가 캡쳐떠온 건데 미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세부적으로 랭킹이 다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뭐 내가 원하는 국가를 연합해서 한번 싸우게 해볼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 되시면 한 번씩 보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뭐 캡쳐를 했고요. 예. 이게 GDP 대비 국방비 지출 규모랑 이제 그 국방비 지출 규모 자체를 보는 건데 미국이랑 중국은 이해가 되죠.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체 GDP 대비는 4%가 안 돼요. 중국도 굉장히 양호하죠. 근데 러시아가 좀 이상해요. 인도, 러시아 이런 애들은 보면 GDP는 낮은데 국방비 지출이 너무 높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미국의 주요 전략 자산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B-52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50년 정도 된 비행기인데 보잉사에서 만든 거고 미국이 아직까지도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운데 있는 게 이제 B-2 폭격기예요. 노스룹그룹만에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죠. 21조 원 정도 합니다. 21억 달러니까 그렇죠. 2조 원 정도 되죠. 2조 2천억 정도 되는 비행기로 가장 비싸고 그 옆에 있는 것도 보잉이 만들었고 밑에 두 개 이제 항공모함이랑 이제 잠수함은 비상장기요. 그리고 이 F-22 랩터가 로키드 마틴이 만든 비행기예요. 이 F-22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수출을 안 해요. 너무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제 유출 때문에 수출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보면 주가가 뭐 이제 많이 올랐죠.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좀 보실 게 배당률도 높고요. 2.39%니까 예전에 지금 같이 이제 전쟁이 부각되기 전에는 이제 로키드 마틴이 굉장히 재미없고 배당주 고배당주로 좀 각광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래도 배당률 이제 배당 수익률은 조금 떨어진 면인데 그리고 ROE 자기자본 이익률 보시면 거의 이거는 이런 기업은 엄청나네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70%가 넘고요. 예. 동종업계 다른 기업들이랑 좀 비교를 해봐도 노스룹그룹만 같은 애들도 60%로 높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다른 애들은 다 이제 20%, 5% 다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자기자본 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좀 그러면은 지금 사실 로키드 마틴이라는 저 기업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좀 장기화가 되고, 네네, 예, 뭐 그런 관점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로키드 마틴에 대해서 좀 매수를 할 가능성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사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오늘 이제 실적 발표 얘기도 조금 얘기하겠지만 실적 발표 후에 지금 주가 좀 조정받고 있거든요.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게 좀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당장 뭐 편입을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저희가 포트폴리오 안에서 왜냐하면 이제 그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배당률이 좀 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배당도 가져가면서 앞으로 이제 방위산업 쪽으로 다들 증액을 할 거니까 꾸준히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을 한두 개 정도는 편입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네. 이제 로키드 마틴이 그 중에서는 좀 가장 안정적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요거는 뭐 지금 당장은 아니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정을 받으면서 뭐 분할 매수라든지 이런 걸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종목으로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은 뒤에 가서 ETF도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번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은 게 이 미사일이에요. 요게 이제 제블린이라고 하는 이제 로키드 마틴사의 대전차 미사일인데 요게 그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탱크를 많이 투입했거든요. 이제 러시아가 그 당시에 겨울에 2월 달에 침공을 한 이유가 그 우크라이나 지역이 이제 녹기 시작하면 굉장히 진흙탕이 많아가지고 탱크가 가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녹기 전에 침공을 한 거고 자신만만하게 들어갔는데 300대 중에 280대를 격추를 시켰어요, 이걸로. 그러니까 300발을 쐈는데 280대가 격추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격추 성공률이 90%가 넘는다. 그래서 이거 뭐 영상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와서 네. 그래서 이제 나가는 모습 보면 굉장히 신기한데 요거는 제가 무슨 뭐 막 표현할 수 없잖아요. 입으로 뭐 어떻게 날아간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네. 영상 끝나시고 한번 뉴스에서 예.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다 나올 건데 저도 저 뉴스를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게 지금 이제 제블린이라는 저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이제 저항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는데 저게 한 발짜리 단발포예요. 한 발만 쏠 수 있는 건데 저 한 발이 8,500만 원이랍니다. 미사일 한 대가. 네, 근데 그게 적중하면 탱크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미국이 이제 지원해준 무기 중에서 가장 그 저항의 상징으로 자리 잡혔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성 제블린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저항의 상징이 돼버렸는데 사실 이게 탱크가 저희 뭐 한국 전쟁이라든지 과거의 전쟁 보면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탱크가 하던 역할이 엄청났거든요. 그 당시 독일이 탱크가 엄청 세가지고 미국 뭐 퓨리라는 영화 보면 나오는데 미국이 엄청나게
좀 고전했었어요. 탱크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뭐 형님 뭐 이거 밀떡이세요 혹시? 아니 제가 뭐 네. 전쟁 영화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아유 진짜 모르는 게 없으시네. 네 그래서 네. 탱크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 자산 중에 하나였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이런 대전차 미사일이 나오면서 완전히 깨져버렸다. 왜냐하면 탱크는 장갑이 두껍잖아요. 근데 얘네는 미사일이 앞뒤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미사일이 적중시킨 다음에 장갑을 깨뜨리고 예. 뒤에 있는 부분이 들어가서 안에를 이제 폭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일각에서는 이제 야. 탱크는 뭐 현대전에서는 없어질 이제 것이다. 없어져도 된다. 이제 뭐 드론으로 다 하니까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로키드 마틴이 굉장히 부각이 좀 많이 됐습니다. 예. 전쟁 초반에. 아, 이 얘기 들으면 또 탱크 덕후분들은 좀 상처받으시겠어요. 이게 네. 밀덕도 약간 세분화된 탱크 덕후분들이 있으시고 항공기 덕후분들이 아,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분야여서 아, 제가 또 공격받을 수 있다. 아, 근데 이게 탱덕분들 상처받지 않으시기를. 이게 뭐 모든 산업이 저희가 생각해보면 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예. 갑자기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한국도 이번에 예. 지금 K9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결국에는 이제 돈 많은 애들 선진국들은 앞으로 그런 거 안 쓰겠죠. 아. 근데 뭐 이 세상이 그렇습니까? 걔네들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탱크는 사용되겠지만 네. 격차 벌어지겠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을 한번 보시면 항공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항공기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요 밑에 RMS랑 MFC. RMS가 이제 로타리 앤 미션 시스템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이지스 시스템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 MFC 미사일 앤 파이어 컨트롤인데 요거는 사드 시스템. 네. 우리도 사실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뭔지 몰라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항공기 그리고 얘네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항공기를 하나 한두 개 팔고 그거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시스템상으로 잘 사용할지 그런 것들을 항상 훈련을 시켜주고 시스템 안을 묶어버리거든요. 이지스 네. 시스템, 사드 시스템 묶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 에코시스템에 한번 들어가 버리면 계속 그거 얘네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뭐 사실 우리가 미국이랑 엘라이가 되어 있으니까 걔네 제품을 쓰는 것이 있겠지만 뭐 보잉도 마찬가지고요. 보잉은 뭐 지금 군사 쪽에서 좀 빠져 있지만 로키드 마틴이나 뭐 제네럴 다이내믹스라든가 이런 애들이 다 자기 시스템 안에 편입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심해요. 네. 그래서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항공기 부분부터 좀 한번 보시면 이게 그 저희가 뭐 많이 아는 비행기들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이게 첫 번째 검은색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F-117이라고 해서 네. 첫 전 세계 처음으로 이제 스텔스기. 그래서 예전에 이제 스티브 시갈 나오는 영화에도 나왔었고 예, 예. 그런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비행기예요. F-16. 예, 그리고 예전에는 제너럴 다이내믹스에서 만들었었는데 네. 로키드 마틴이 인수를 했습니다. 지금 땅을 치고 회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게 F-22. 그래서 아까 이제 전략적으로 수출하지 않는다는 최강의 스텔스기예요. 근데 너무 비싸요. 네,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게 한 대에 3,800억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 당시에 로키드 마틴한테 제안해서 만들라고 했을 때도 뭐 몇백 대 주문하려고 했는데 가격 딱 나오니까 3,800억? 미국도 약간 꼬리 내려서 100대 정도로 구입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은 너무 좋지만 실용성은 좀 떨어지는 비행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뜨면 상대할 자는 없겠죠. 예. 그리고 밑에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블랙호크. 블랙호크. 예, 요거는 저희가 실제로 못 봐도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블랙호크다운이라는 영화에도 나오고 뭐 론 서바이버라는 영화에도 예. 나와요. 근데 영화에서 다 격추돼요. 그래서 굉장히 약한 비행기처럼 나오는데 이 헬리콥터 굉장히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 중에 중요한 헬리콥터 중에 하나입니다. 저것도 예. 5,600억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뭐 여기 있는 제품들이 다 너무 비싸요. 그래서 뭐 영업 마진 같은 경우에는 막 20%씩 나오니까 로키드 마틴이 그런 식으로 좀 돈을 많이 벌죠. 그리고 얘네는 뭐 저희가 어제 그 룰루레몬 이야기하면서도 굉장히 네. 뛰어난 R&D 팀이 있다고 했었는데 얘네도 이제 굉장히 뛰어난 R&D 팀이 있는데 요게 이제 스컹크웍스라고 하는 뭐 좀 굉장히 비밀스러운 조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캘리포니아 팜데일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로키드 마틴의 항공기는 다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2차 세계대전 요 밑에 초록색 그 검은색으로 흑백으로 나와 있는 조그만 비행기 있죠. 네네네. 저게 P-80이라고 해서 첫 제트기예요. 그래서 제트기 세대 구분을 하거든요. 뭐 지금 5세대 정도 되는데 예. 뭐 1세대, 2세대, 3세대 할 때 그렇죠. 그게 과거에 동력으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앞에 네. 그거는 빼고 요게 이제 1세대로 처음 나온 터보 엔진 들어가는. 네, 그래서 요게 엔진 제트기인데 요거를 이제 미국 정부에서 요청을 했는데 로키드 마틴에서 143일 만에 뚝딱 만들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스컹크웍스라는 팀이 만들어서 계속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몇 개 비행기만 좀 보시면 U2 저게 정찰기거든요. 굉장히 높이 나는 정찰기인데 과거에 그 저희 쿠바 미사일 위기 있었잖아요. 그때도 요게 좀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미국 정부에서 오래 썼었는데 문제는 60년대에 소련의 격추가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요 밑에 SR-71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요게 그 다음에 지금 상용하고 있는 정찰기인데 요게 마하 3 정도 속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마하 3 정도 너무 와닿지가 않는데 그래서 마하가 과연 어떤 속도인가 좀 찾아봤더니 마하 1이 음속과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속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소리를 냈을 때 소리가 340m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하 1이라는 것은 1초에 340m를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는 1초에 340m를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SR-72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마하 3이면 1km 가는 건가요? 마하 3이면 1초에 1km 가는 거죠. 1초에 1km? 네. 근데 SR-72는 마하 3.3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찰기인데 봐도 못 잡는 거예요. 아니, 뭐 서울에서 그럼 부산까지 만약에 450km면 450초에 가는 거네요? 뭐 그렇죠. 근데 뭐 450km인가요? 부산까지? 하여튼 뭐 그런데 네. 저희가 군대에서 뭐 앉았어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예. 그런 거 다 소용없다. 이제는 안 배워도 되겠다. 앉는 순간 끝이다.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F-117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22 랩터도 말씀드렸고 요 F-35가 지금 가장 록히드 마틴에서 상용돼서 많이 팔리고 있는 비행 전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F-22를 만들었을 때 미국 정부에서 이거는 너무 실용성이 떨어진다. 예. 그래서 F-35, 그러니까 JSF라는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뭐 조인트 스트라이크 폴스인가 하는데 그 예.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보잉이랑 록히드 마틴이 붙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누구 비행기가 채택이 될 것이냐. 근데 네. 그때 보잉이 좌절하면서 사실은 보잉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전에는 군수 제품으로도 많이 이제 어필이 됐었는데 이제 항공기로 완전히 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주문 사항이 뭐였었냐면 그냥 육지에서 활강하는 비행기 하나,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떠가지고 가는 거 하나, 아니면 항공모함은 활주로가 짧잖아요. 거기서 가는 거 하나, 아니면 이렇게 수직 낙하하는 거, 이렇게 세 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A가 일반적으로 그냥 땅에서 뜨는 거. B가 수직 낙하하는 거 그리고 C가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닌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거군요. 너무 재밌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그 매니아 수준이신. 아니 록히드 마틴을 네?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렇게 깊게 보는 거 처음이에요. 저 지금 록히드 마틴 IR팀 예. 출신이신 줄 알았어요. 잠시 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자세히가 우리가 좀 알아놓자라고 예, 말씀드리는 게 사실 이렇게 저희가 봐서 아 록히드 마틴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바로 살 필요도 없고요. 예.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해놓고 아 이런 기업이구나 그러고 실적 나올 때마다 좀 팔로우업을 하고 그런 거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해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다가 나중에 예. 적기에 됐을 때 조금씩 편입을 한다든지 투자 우리 어차피 중장기 투자 많이 하시니까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다. 네.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실적을 보시면 네. 최근 오늘 실적은 이제 오늘 나왔으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2021년도에 F-35를 142대 인도했어요. 그 전년도에 120대 인도를 했고요. 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제 어디가 몇 개 샀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독일이 35대 샀고요. 캐나다가 88대 주문했고 한국이 20대도 주문할 수 있다고 했고요. 핀란드도 샀잖아요. 그것만 쳐도 143대 넘어요. 근데 이게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면은 올해 샀는데 내년에 바로 출하되나? 이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인도 시기까지는 올해 있지만 ASML도 마찬가지잖아요. 인도 시기는 뭐 이제 그 뒤에 열려 있지만 계속 그 주문이 누적되어 있다고 하는 게 호재로 작용하는 건데 F-35 같은 경우에도 한 대에 1200억 원씩 하는 게 지금 계속 주문이 밀리고 있다. 이렇게 밀리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호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공기 부분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업 부문 중에 RMS 아까 말씀드린 이지스 쪽 말씀드리면 요게 전체 매출에서 25% 정도 차지를 하는데 요게 이제 그 천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얘네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고 뭐 헬리콥터 미사일 체계, 미사일 방어 체계, 레이더, 사이버 솔루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트레이닝 쪽도 얘네가 담당하고 있어요. 무기를 팔고 나서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를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이지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이지스함이라고 그냥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고유명사화가 된 거고요. 사실은 네. 이지스 방어 시스템 체계예요. 그래서 그 이지스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배를 저희가 이지스함이라고 합니다. 이지스함이라고. 그래서 한국도 지금 세 대를 보유를 하고 있는 거고 일본이 이제 적극적으로 보유를 하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좀 이제 뭐 빠르게 도입을 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 네. 이 이지스라고 하는 게 그리스의 신 그 전쟁의 신 아테나가 쓰는 방패 이름이 이지스예요. 아~ 그래서 신의 방패다 이렇게 좀 불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그 장이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일단 종은 한번 먼저 네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은 못 참지. 네, 장은 그쵸,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거는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종 강연 갑니다. 네네. 훌륭합니다. 좋았어요 오늘. 임팩트 있어요. 예예. 오늘 이 정도면 뭐. 점점 그 치시는 게 예. 아 요즘에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남달라지시는 네. 잘 쳐요 우리 네. 박 선생님. 아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네, 장 한번 보시면 오늘 뭐 좀
초반에는 그래도 좀 올라오는 것 같았었는데 나스닥은 여전히 좀 떨어지고요. 실적들이 좀 그래도 괜찮게 나온 기업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뭐 네. IMF에서 좀 전에 이제 2023년, 22년 전망치 좀 낮추면서 그런 영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내일도 그렇고 내일 모레도 그렇고 좀 메이저 기업들 실적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주요 뉴스 좀 보시면은 요 넷기어. 넷기어라고 하는 기업은 미국의 이제 와이파이 장비 제조업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실적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고요. 전망치 하향 조정하면서 지금 10% 넘게 하락을 했는데 사실 요새 굉장히 예민한 장이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오면 좀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9%, 10%씩 빠지는 거는 좀 예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젠데스크라고 하는 데는 한국에도 진출해 있는 회사인데 얘네가 고객 서비스 솔루션 제공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고객 문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면 저희가 하면 상담은 통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답변하고 이런 것들 처리하는 그런 솔루션 제공하는 업체인데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스카이 스캐너도 사용을 하고 있고 한국 기업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와차가 뭐 손잡고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얘네가 이제 그 뭐 카탈리스트 파트너스를 고용을 해가지고 네. 매각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에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네 시가총액이 한 18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LG전자가 한 20조 원 정도 수준 되니까 뭐 그 정도 사이즈의 기업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 오르고 있는데 사실 위워크가 조금 그렇죠. 사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던 스타트업인데 상장 이후에는 주가가 좀 굉장히 부진했었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뭐 최근에 이제 그 뭐 파이퍼샌들러라는 기업 뭐 이제 증권사에서 커버리지를 게시를 하면서 오버웨잇 뭐 이제 그 매수 의견하고 준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뭐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많이 이제 수익이 증가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뭐 아카디아 파마스티컬은 또 임상 실패했다는 것들 당연히 이제 바이오 기업은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할 거고 저희가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적 예상치는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매출 가이던스를 조금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아. 그리고 백신 관련돼서 글로벌 공급 과잉 때문에 백신 관련된 이제 매출은 발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좀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얀센을 맞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닌 것 같아서 좋은 백신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배당 같은 경우에는 6.6% 증가를 한다고 이제 발표를 해서 총 네. 배당 수익률은 2.5%를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 발표 후에 3%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반등했네요. 그래서 이제 2%대로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3%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다시 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트러블러스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보험 관련된 미국에서 최대 회사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이 잘 나왔는데 뭐 이제 장전에는 좀 하락을 했고요. 네. 이게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작년 뭐 3, 4분기부터 해가지고 주가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얘네가 이제 그 손해보험이라든지 이제 상해보험이라든지 재산보험 같은 거 이제 하는 가장 큰 회사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미국에 재작년 2019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난 사건들 많았었잖아요. 불도 크게 나고 맞아요. 예, 그러면서 예. 이제 많이 손실이 났었는데 예. 그 뭐 좋은 일인데 뭐 재난 사건들이 좀 많이 없었다. 그러면서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할리버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얘네가 이제 천연가스 관련돼서 업스트림 쪽에 솔루션이랑 이제 제품 제공하는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 천연가스 관련이니까 당연히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뭐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이 회사가 세계 최대의 M&A 관련된 사모펀드 운용사인데 여기에서 작년에 야후도 인수했었죠. 근데 얘네가 이제 트위터 인수전에 뛰어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좀 이슈가 네.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로키드 마틴 그 예.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 발표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EPS나 다 잘 나왔었는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한번 볼까요? 저 이사님이 영어를 정말 잘하십니다. 예. 못하신 게 없으신 것 같은데 예. 영어를 잘하시고 네. 중국말도 잘하시고 한국 발음으로 언어에 되게 일가견이 있으시네. 로키드 마틴이 1% 이게 장전에는 한 2% 넘게 하락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네네. 좀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주가가 좀 급등한 애들 이런 애들은 실적이 잘 나와도 좀 이렇게 좀 부진했던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주가 지금 많이 끌어올리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매 시점이라든지 인도 시점까지는 좀 거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하스브로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하스브로가 그
그 하스브로 있잖아요. 장난감 회사. 거기가 네.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는 좀 하락하는 것 같은데 걔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영화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쪽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거든요. 하스브로요? 네. 근데 네. 왜냐하면 뭐 그런 기반으로 해서 내는 장난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과거에 이제 그 겨울왕국 원이 굉장히 히트했었을 때 그 겨울 왕국 관련된 상품이 2년 동안 하스브로의 그 상승 여력으로 작용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실적 발표를 했는데 하스브로 잘 나왔대요. 그래서 주가 오르는데 왜 잘 나왔냐 했더니 겨울 왕국 잡난강이 잘 팔렸다는데 겨울 왕국은 1년 반 전에 개봉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디즈니가 실적이 잘 나오느냐 요거를 이제 하스브로를 보고 예전에는 판단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스브로가 먼저 보통 하니까.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블록버스터급 영화들이 좀 안 나오면서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디즈니와 하스브로가 또 그런 연관이 있네요. 그런 연관들이 있었는데 네. 사실 이제 좀 깨질 수도 있겠다라는 최근에 생각도 너무 좀 예, 그 저기 뭐야 마블 그 나오는 잡난감들이 네. 하스브로에서 개봉하기 전에 먼저 나와요. 그래서 유튜버들 먼저 나와요? 하스브로에서 네, 그래서 유튜버들이 네. 이거 뭐 요번에 무슨 옷 입지? 어떤 거 나오지? 이런 것들 예측할 때 하스브로 잡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참고하거든요. 레고랑 그래서 레고 같은 데에서는 어떤 트릭을 쓰냐면 안 나오는 캐릭터도 끼워넣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런 거 나와 했는데 실제 영화하면 없는 뭐 그런 뭐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재밌다. 이거는 뭐 갑자기 예. 다른 얘기를 했는데. 네네. 네, 어찌됐든 네. 이제 그 RMS 뭐 아까 또 이어서 네네. 네 로키드 마틴 뭐 마무리 한번. 네, 그래서 오늘 네. 로키드 마틴을 이제 뭐 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으니까 저희가 네네.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이지스 시스템 체계를 얘기하는 건데 네. 재밌는 거는 이지스 시스템이 최대 200개의 목표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24개의 표적과 동시에 교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강력한 함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재밌는 게 그림 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섬에 사드 시스템도 같이 체계에 편입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지스 시스템을 쓰면 사드 시스템도 같이 쓰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같이 서로 연계해서 공격하고 방어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반적으로 공격과 방어를 같이 보여주는 그림인데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체계 반응 시간 단축 개념인데 기계식 레이더랑 위상 배열 레이더 이게 이지스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를 보시면 반응 시간 감소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개의 함선이 붙으면 뭐 결과야 뻔한 거죠. 그러네요. 결국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제가 그 위키피디아에서 떠온 건데 그 최신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요거를 정확한 정보를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지스함의 보유인데 뭐 호주도 이제 보유 계획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대 보유를 하고 있고 한국도 3대 더 추가 이제 건조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액티브라고 되어 있는 라인이 가지고 있는 보유되어 그쵸. 있는 거고 플랜드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앞으로 도입을 할 도입을 거고 여기 리타이얼드라고 써 있는 거는 이미 이제 은퇴한 퇴역한 거. 미국이 그냥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미국 시스템이다 보니까 거의 미국하고는 뭐 상대를 할 수가 없겠다. 함선 쪽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레이저 시스템. 요게 이제 각 이제 국방 산업들 각 국가들의 어떤 그 지금 핵심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말씀 그 셰퍼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 대의 제블린도 8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근데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타워즈 같은 영화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막 무분별하게 쏘잖아요. 맞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너무 싸다는 거예요. 한 발 쏠 때. 그래서 레이저 시스템을 지금 다들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하나 이제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게 제가 스타워즈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미래의 얘기고 지금은 이제 킬로와트급 정도거든요. 뭐 60킬로와트 뭐 이 정도인데 뭐 킬로와트가 좀 와닿지 않는다고 하면 킬로와트급은 빌 게이츠의 책에 따르면 킬로와트급은 이제 미국의 일반 가정 정도 수준의 소요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정 정도에서 소요하는 전자 그 파워 정도에 쏘는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약한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아직 개발 단계는 좀 약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지스 시스템에도 들어가서 더 빠른 방어 시스템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선진화된 기술은 아니지만 미사일 같은 거 오면 유도시켜가지고 다른 쪽으로 방향 돌리고 이런 쪽으로는 지금 적용을 할 수 있는 기술까지는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MF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던 제블린이라든지 사드 시스템 여기에 포함되고 총 매출의 약 17%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드 시스템만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 부스트 페이지, 미드 코스 페이지, 터미널 페이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스터는 뭐 발사 단계, 요격. 중간 궤도 단계, 그다음 마지막 단계 요격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요격을 언제 하냐는 거예요. 미사일을 상대방이 쐈을 때 언제 요격시키냐는 건데 요 부스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발사하자마자 요격시키는 거거든요. 아, 결국에는 그 뜨자마자. 나라에서 요격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간의 분쟁도 되고요. 지금 기술적으로도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요 단계는 없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사드 시스템은 요 중간 단계와 마지막 단계 정도에서 요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중간 단계에서 요격하는 거예요. 그래야 바다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럼 아군의 피해도 있을 수밖에 없죠. 내 바로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시스템 이해하시면 되고, 요것도 이제 비슷한 그림인데 뭐 보시면은 이지스 시스템, 사드 시스템 다 같이 공존해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방송 나가면 지금 전국의 밀떡분들 다 몰려오시겠는데요. 내용이 너무 재밌는데요. 지금 이거 진짜 네, 밀떡 아닌데 너무 재밌어요. 아니 오늘 이게 지금 방송이 아니라 세미나 같아. 세미나. 그러니까요. 로키드 마틴 세미나. 밀떡 특집. 예. 네. 아 저도 뭐 그쪽에 뭐 박식하지는 않지만 저도 그쪽에 좀 관심 많고 있다 보니까. 예. 근데 아, 이게 대단하신다 진짜. 우리가 흔히 이제 군대 제대하고 군대는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제 밀떡이 되는 것들을 보면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희 근데 마무리로 구독자분 많이 궁금해하시고 결국 이제 액션을 취할 때 ETF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정도 소개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ETF를 한번 볼게요. 우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뭐 주주 환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다들 미국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하는 상황이라서 그건 다 공통되는 거고 ETF로 한번 보시면 요 ITA, PPA, XIR, AR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요 DFE는 사실 3배짜리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같이 군수산업 자체가 지금 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투자하기는 좀 힘든 그런 ETF라고 볼 수 있고 한 배짜리 정도로 왜냐면 포트폴리오에 들고 가실 거니까 보시면 되는데 요 ITA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는 게 이제 그 레이시온이랑 로키드 마틴이 10% 넘어요. 그리고 레이시온도 22%입니다. 그러니까 ETF가 일반적으로 동일 비중이던가 아니면 시가총액 비중으로 가져가는데 얘네는 액티브로 해서 한 종목에 대한 그 한 종목에 대한 리밋이 22.5%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편중되어 있는 ETF다. 그래서 ETF 세 개가 다 특징이 있는데 네. 자신의 성향에 맞는 ETF를 가져가시면 되고요. 네. 사실 총 비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뭐 거래량은 따지고 보시면 ETF 투자하실 때 보시는 건 오케이인데 총 비용에 대해서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하시면 저는 크게 그걸 개의치는 않아도 된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ITA는 좀 액티브로 운용되는 ETF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요 PPA라고 하는 게 밑에 있는 게 구성 종목이죠. 요거는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좀 들어가요. 액티브 운용이라고 하지만 한 종목당 10% 제한이 들어가 있어서 그나마 이제 한쪽으로 좀 치우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 요 XAR이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해요. 요거 동일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동일 비중으로 5%씩 들어가는데 지금 다 다르잖아요, 비중이. 그러네요. 이게 분기별로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아. 이 동일 비중으로 가는 ETF는 첫 번째 장점으로는 그 산업을 전반적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리밸런싱 할 때 그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많이 오른 게 있고 떨어진 게 있을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 5% 캡에 맞추면서 많이 올라간 거는 팔아서 차익 실현을 하고요. 어. 떨어져 있는 거를 매수하는 저가에 매수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동일 비중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요게 조금 재밌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요게 이제 위에 있는 그 보유 비중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예요. 아, 저 위에 게요? 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대부분 군사 관련된 종목들이 많아요. 뭐 이제 로키드 마틴, 노스룹그룹, L3 요네도 뭐 드론 만드는, 칩 만드는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 지금 최근으로 제가 검색을 했더니 버진 갤럭티카 뭐 이런 에어로젯 뭐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 항공 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증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첫째로 이제 군사 쪽, 그러니까 방위 산업 쪽 애들이 많이 주가가 올랐다라는 올라서? 걸 반증하는 걸 수도 아, 있고요.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좀 ETF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바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특이하게도 우리가 생각할 때 군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ESG 비중이 굉장히 낮잖아요. 왜냐면 무기 만드는 회사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굉장히 높은 ESG 그 레이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ESG 쪽이 최근에 트렌드다 보니까 그쪽에 맞추려고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 많이 비중을 바꿨거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우주항공 쪽에 지금은 그쪽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방위산업 쪽으로 투자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지만 네. 이제 산업 전반적으로는 동일 비중으로 돼서 잘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을 달려온 느낌입니다. 아, 또 헤쳤어요, 너무 말을 빨리 제가 또 내부한 건 아닌지. 밀도 높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진짜 좀 이게 그럴까봐 좀 그랬는데
오히려 빨리 했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군사 워낙 자료가 지금 방대하고 좋은 자료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방위산업 네. 쪽을 또 다들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좀 그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니 이렇게 방위산업을 네. 재밌게 설명하시는 이사님이 능력자시죠. 인정합니다. 예. 아, 다행입니다. 정말로. 예. 오늘 로키도 마틴에 대해서 정말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재밌게 들었습니다. 예,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또 이렇게 됐는데. 네, 저희 세 번째 초상증권 박상준 이사님이셨습니다. 오늘 로키도 마틴 너무 알찬 예, 그런 정보와 또 ETF까지 같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예, 내일 더 기대됩니다. 내일은 아무래도 아니 이제, 지금 예. 채팅창에 아, 이 매번 이제 나와달라 예, 이런 얘기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반응 폭발하고 있습니다. 예, 반응이 자료를, 난리 났습니다. 예, 자료를 많이 준비해야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박상준 이사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사님.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